자, 여러분, 이제 64번을 살펴 들어가겠는데요. 6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 및그 예측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우리 민간인으로부터 착공신고를 받았다. 근데 착공신고 받았던 건중 연면적 1천여 평 이상의 건축공사다. 그럴 때는 착공신고하고 나서 공사 들어간 다음에 공사를 중단할 우려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미리 안전관리 예측금을 예측해 할수 있어요. 그때 예측금의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1%까지만 예측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예측금을 기억할 때는 그 안전관리 예측금 예치 대상 규모는 연면적 1천여 평 이상, 예측금액의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1%.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꼭 쓰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전모 보면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금하면 11로 암기하십시오. 연면적 1천여 평 이상의 건축물 공사건에 대해서 안전관리 예측금을 예측하게 할수 있는데, 예측금액의 한도는 총 건축공사비의 1%까지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틀렸죠? 1%.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번. 면적이 1,000여 평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래 돼 있죠. 이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이런 대지다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의무력하고 있죠. 이런 적용 규정은 우리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눈도 즐겁게 해서 좀 자연스러운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이 대지 안에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다. 거기다 건축물 건축한다. 그럴 때 모두 다 대지 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적용을 면제받는 대상이 있어요. 어떨 때는 면제하느냐? 적용해봐야 크게 의미 없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 땅이 바로 녹지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보호전이다. 이런 땅은 적용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죠. 이 적용 규정은 우리 도시민이 많이 머물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주거적 상업적인데 이 지역에서 강하게 적용하고자 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주거적의 상업적의 대지 면적 200종부터 그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대지 면적의 약10% 이내 범위에서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거 상업적이 아니면 적용 의무가 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공업적에다 공장 짓는다. 조그만 공장은 면제해줍니다. 면제. 그리고 가스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면제해줘요. 축사를 짓 때도 면제해주고요. 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됐다 그럴 때도 면제를 해주죠. 자,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65번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거. 아닌 것은 적용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답은 몇 번이 같아요? 몇번 같아요? 5번이죠, 5번. 주거적 상업적의 대지 면적이 지금 1,000여 평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다 물류시설인 창고를 1,000여 평으로 연면적 넣더라도 적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5번 적용해야 되고요. 1번은 녹지니까 면제. 2번은 자연환경 보호전이니까 면제. 3번은 공장이니까 면제. 4번은 축사니까 면제해야 되죠. 5번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66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죠. 그러면 팔도를 생각하면 되겠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팔도 내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 있고 시장군수가 있죠. 그런 시군에서 모두 다 시장군수가 다 건축법상 허가권을 쥐고 있죠. 그때 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 허가시청 우리한테 받았다 그러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게 있죠. 그리고 나서 허가권 행사하게 되는데 이걸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하면 21층 이상인 거.
연면적 합계 10만 평 이상인 것.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평 이상의 증축을 하게 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건이라도 대형이라도 그 용도가 공장이다, 그 다음에 창고다 그럴 때는 도시한테 사전 승인 받지 않고 시장수가 알아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지방건축물이 시민건축물로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도의사님이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일정한 목적 가지고 지정 공고했다. 그때 지정했던 목적이 교육, 주거환경을 보호하자, 교육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지정했다면 이 안에서는 유수기만 규모와 강축이 승인받아야 되죠. 유락설, 숙박설. 그리고 이 도의사가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그때는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유수기하고 011이 있다고 그랬죠. 유락설, 숙박설, 공공태,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아니면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되겠는데 5번 보면 자수가 나왔다. 도사 지정공고했다. 3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2종 근생 업무실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설 그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일반 음식점만 업무실이 두 개 있어요. 공공 업무실하고 일반 업무실인데 업무실 다 줄 것이고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만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요.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점. 자,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요. 67번.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 대수선할 때는 허가 받고 건축 대수선을 하도록 규제하는데요. 규모가 큰 것들은 신고 대상을 규정해 놓고 야 이것은 그냥 신고하고 끝내도 된다. 그러면 허가 받은 건조하겠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신고 대상 건축과 대수선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다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이 공장의 경우는 오유공장이다 이렇게 한결하고 있죠.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실시할 때 신고 그 규모 초과하면 해가 받는다 그랬죠. 3번. 3번이 답입니다. 왜 3번이 답이냐? 3번 허가 대상이거든. 그래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3m 이내에 범위에서 늘리는 것은 증축 신고. 3m 초과해서 늘리면 증축 허가 받아야 돼요. 5m니까 허가 대상이고 신고 대상을 하려면 3m까지만 신고 대상. 그래서 답은 3번. 남은 다 신고 대상. 68번. 건축법령상 건축가 제한 허가 받은 건축물이 착공장이다. 틀린 거. 답은 5번. 5번이 왜 틀렸냐? 이 건축 허가 제한과 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 시장수, 자치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건축의 심을 꼭 거쳐서 제한합니다만은 그때 제한 기간이 중요하죠. 제한 기간을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틀렸죠.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여 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2회를 1회로 2년 이내로 한다 할 때 2년을 1년으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네요. 특히 2번 지문을 보시면 이 특광 도의사께서 시장수 구청장껏 제안을 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았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의지 권고하면 틀리겠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69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은 4번. 제1종 근린생활설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서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설이고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죠. 자, 1번 왜 틀렸냐. 이 건축법령상 공동택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종류소가죠. 그래서
다세대로 바꿔야 돼요.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하죠. 단독주택, 공주택 종류, 이 단독주택에 네 가지 있죠.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택에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거 꼭 아셔야 되죠. 다만 주택보로 넘어가면 기숙사 공간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 세 가지, 공동 세 가지로 줄어들죠. 주택법에서는. 이건 건축법령이고요. 자, 2번. 유락서류는 이런 것들이야. 유락서류는 유흥주점 줄 거고 카지노염소 모두 하고 이게 유락서류인데 안마원은 제1종 걸린사 같습니다. 안마원. 우리 동네 보면 안마원 써졌잖아요. 원이니까 1종, 원, 1종 근린생활설 근생이고요. 제1종. 안마실수서하고 노래연습장 있죠? 이것은 제2종 근생입니다. 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 근린생활설이죠? 안마실수서하고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안마원은 1종 근생이다. 자, 3번. 의료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용하는 입원실이 있는 그런 병원들이죠. 의료실은. 그래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의료실인데요. 치과원 한의원은 입원실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치과원 한의원은요. 원이 나왔으니까요. 치과원 한의원은 바로 일종 근린생활사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일종 근린생활서는 이용할 때 이용료가 좀 싸요. 그래서 일종 근생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자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건강보험카드만 있으면 치과의원, 한의원 들락날 할 때 얼마 돈 들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일종 근생이에요. 치과병원, 한반병원은 의료실입니다. 그런데요, 동물병원 뭘까?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서이죠. 동물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가 좀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물 및 식물 관찰. 동물 및 식물 관찰은 우리가 먹게 되는 식물을 기르는 시설과 우리가 먹게 되는 동물을 기르는 시설, 그걸 잡아먹는 시설, 이런 것들이 동물 식물 관찰입니다. 뭐, 축사라든가 온실, 이건 기르고 키우는 거죠. 그건 동물 식물 관찰입니다. 그리고 소돼지 잡는 도축장 있죠. 그거 동물 및 식물 관찰이에요. 닭 잡는 도기장 있죠. 이런 것들은 동물 식물 관찰인데요. 거 보면 동물원, 식물원 있죠. 이 동물원과 식물원 두 개를 묶어서 문화 및 집회사를 하죠. 동물원, 식물원. 우리가 동물원 호랑이를 보러 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 혼자 갑니까? 모여서 갑니까? 모여서 가죠. 뭐 하러 갑니까? 문화생활 한답시 가죠. 그래서 문화 및 집회사 모여서 가니까. 식물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두 개를 묶어요.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이용료가 비싸니까 2종 근생이다. 제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은 동물 죽으면 박제하는 거죠. 말리는 거죠. 그래, 말릴 거니까. 자, 그래.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거기까지 세 개 줄 거예요. 동물 화장시설, 동물 납골시설, 동물 그 건조장시설, 세 개를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묘지 관련시설 합니다. 묘지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그 다음에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 우리 인간들이 죽을 때 이용하는 장례식장. 이런 두 가지를 묶어서 장례시설 하죠. 장례시설. 그래서 동물 전용 장례시장은 장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70번 들어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상 연결이 발휘 못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 나머지 다 맞아요. 그러면 왜 5번이 틀렸냐? 다질란 주점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단란 주점은 이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가 이상이죠.
적다 미만. 크면은 휴양차라니까 유락실로 분류하고, 적은 것들은 술만 달라는 먹고 나와야 되니까 제2종 근생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다종생활설. 과거는 고시원 고식을 했는데 용어를 바꿨죠. 다종생활설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다종생활설로 이용되고 있는 그 바닥면제학회가, 바닥면제학회.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이상이다, 그러면 숙박설로 분류되고, 적다, 미만이다,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죠. 근세, 근린생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뭘까요?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실입니다. 업무실이죠. 업무실. 오피스텔은 업무실이다.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뭘까요? 창고실이다.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 이렇게. 자, 71번. 건축법령상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이다. 서울특별시를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용도변경.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한다. 그럴 때는 서울특별시장 찾아가지 절대 없다. 용도변경 다 관할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이것부터 아셔야 되죠. 그리고 용도변경 시 허가받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용도변경할 때 적용하자 해서 두고 있는 아홉 개 시설군 있죠. 아홉 개 시설군과 그에 따른 스물아홉 개 용도군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다 깨뚫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아홉 개 시설군, 자산, 전문, 용교, 건주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같은 시설을 해당하는 것은 자자, 산우차, 운창, 공이, 잠요장, 전방발, 문문 종이관, 영파는 숙다, 교교 은호수야, 근근 1종, 2종, 2종 중 다종생활설은 제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걸 외우지 못하면 꽝이다, 꽝. 용도병 할 때. 이거 건축물 용도병 할 때 적용되는 표죠. 그래, 밑에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위에 있는 시설군일수록 위험성 정도가 높다. 하위설군을 상위설군 용도변할 때는 위험한 산에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올라간다. 허가 올라가서 내릴 때도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내려라 그랬죠.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허가 필요 없다, 신고 필요 없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기상을 변경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깨뜨리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그 바닥면적학계가 100종부터 이상이다. 그때 용도변경할 때 대수선까지 수반됐다. 대수선고사. 그러면 용도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승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승 받아야 되죠. 다만 대수선고사 수반되지 않았다면 500종부터 이상일 때부터, 미만은 사용승 안 받고 사용이 돼요. 그리고 허가 대상이 한정해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학계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용도변경할 때 안전성 보류해서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좀 깨뜨리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1번 건축 용도변경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장례시설. 이 장례시설을 장자가 되어 있죠. 장례시설을 숙박으로 용도변경한다. 숙박서 내려가죠. 내려갔던 신고하고 내려간다고 했죠. 이때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 그 건축물은 구청장한테 해야 되지. 맞고. 2번 의료시설.
의료시설을 판매수를 영등한다. 판매수. 올라가죠. 올라가죠. 뭐 해도.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구청장. 맞죠. 3번. 공장을 업무수로. 여기 공장 있죠. 공장을 업무수로 영등한다. 여기 업무 있잖아요. 내려가니까 뭐 해요?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특별시한테 허가를 받는다 드렸죠. 특별시한테 허가받는다 지워버리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과 5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72번. 72번은 건축물은 대지의 최소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있죠. 건축물은 대지가 있다. 그때 주거지역에 있다. 그러면 60평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상업적과 공업적은 똑같이 150에 150. 녹지역은 200.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 기타 지역은 60. 그래서 이걸 60, 150, 150, 200, 60. 이 수치를 달달다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 옳게 된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주거적은 70이 아니라 60. 상업적 2번이 맞아요. 2번은 상업적 150 맞죠? 2번이 답이고. 공업적은 100이 아니라 150. 녹지역은 300이 아니라 200. 5번,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60. 그래야 되죠? 자,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방하주구 등의 설명. 틀린 글이 있죠. 답은 2번. 왜 2번 틀렸냐? 지하층은 2번. 건축물 층수 산정 시 산입하며 틀렸죠.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고 빼죠. 지하죠. 그러니까 산입한다. 틀렸어. 산입하며 지워버리고 산입하지 않는다. 자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각 부분에 따라 층수가 서로 다르면 그 건축물 중 가장 적은 층수, 적은이라 가장 많은 층수죠. 가장 많은. 그래서 적은을 지워버리고 많은.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그래야 되죠. 2번에 틀렸고,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 통과, 통과.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선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 도로면부터 높이 4.5m 수치 암기해야 돼요. 지상으로부터 4.5m의 출입구 창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준을 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된다. 맞아요. 4.5로 기하시고 도로면. 그럼 1번은 왜 틀렸냐? 1번은 이 소요넓이 4m를 말하는데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딱 잡아 있다면 이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대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그 자체가 되죠. 그래서 대지 와 대지의 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이 아니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래야죠. 그래 앞에 대지 하나 주시고 도로 바꿨어.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렇게. 2번은 왜 틀렸냐? 2번은 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그래야 되죠. 그래서 3을 2로 지우세요. 2로 막 바꾸세요. 소요돌비 4m가 안 된다. 소요돌비에 못 미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아 있다면 양쪽 대지 소재의 공평에 작용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확정되냐. 소요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 그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다라고 정하고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지상의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준을 넘어도 되지만 틀렸죠. 넘어도 된다 틀렸어. 넘어서는 아니 된다 잘라버려. 넘어서는 아니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 그런데 어디는 넘어대냐? 지표 아래 차량 통행이 없는 땅속 지표 아래 건축물 담장부는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그래서 4번, 뒤에도 수정해야 돼요. 지표 아래 부분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틀렸어.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말 줘버리고 넘어도 된다. 지표 아래 건축물과 담장부는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되죠. 그래서 넘어서는 아니 된다. 줘버리고 넘어도 된다. 5번은 5m가 아니라 4m.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시장수 구청장은 자기의 도시적 안에서만, 비도시 안 되고, 도시 안에서만 시가지 환경점을 위해서 소요돌비 이상 도로가 있더라도 대지 않았다. 이게 건축선이다. 라고
건축인이 시범을 쳐서 지정 고시할 수 있는데, 그때 땅, 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한도는 4m까지만. 그래서 5m 틀렸다. 4m.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정 확인서를 받아 착공시행을 하는데, 그 확인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걸 약적으로 내진설계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했다. 그것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안전성 확보라.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규모를 꼼꼼하게 여러분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2층 이상이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내진 설계해야 된다. 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시효권입니다.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그때 내진 설계해야 됩니다. 역으로 목구조가 있는데 2층이면서 연면적 4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진 설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3m 구처시킬, 그래 천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m 이상, 이런 것도 떠나야 되죠. 그다음에 그 주택이라고 생긴 게 8가지 있죠. 단독대 아까 4가지, 공동 4가지 다 내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한쪽 것은 고정되고 한쪽 것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된 보호 차양, 예배하고 중성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도 내진 설계 대상,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75번 아닌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3번 보면 높이가 11m가 아니라 13m, 11을 지우시고 13으로 첨만 앞에 하면 9m, 7m 지우시고 9m,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9m가 아니라 10m, 세 가지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4번 보면 다 내일설계 대상 맞아요. 76번 건축법령상 지하층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 자, 지하층이랑 가다가 가중 높이가 틀렸어요. 가중 높이가 그 말 지우시고 평균 높이가 그래야 되죠? 그리고 반자 높이의 3분의 1 이상 이게 나왔는데 반자가 아니라 층 높이. 반자 지우시고 반자 지우시고 층높이의 이렇게 층으로 바꿔요. 반자가 아니라 층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77번 건축법령상 가로개별 건축 높이장과 일조등 화분량 건축 높이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 왜 틀렸냐?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할 때에 일조등 화분량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는 무슨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적용하느냐? 정북 방향이죠. 그래서 정남 방향이 틀렸습니다. 정남 방향을 할 때 정남 이게 아니고 정북. 정북 방향의 인접될 경선을 기준해서 그 건축 높이가 9m에 하면 1.5m 이상 뛰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2m 이상 뛰어야 된다 알죠? 자, 다만 어디에서 할 때는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초과해야 되냐? 찌구찌구 딴지딴지 꾸역꾸 이런 거 떠올라야 돼. 택지 바주라든가 뭐 또 국가 산업단지 또 정비구역 뭐 도시바구역 또 정복 방향 쪽에 잡아온 대지가 건축의 금지된 공지하고 잡아오고 있다든가 정복 방향 쪽에 잡아온 토지사지하고 일조권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때는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가도 되죠. 그리고 3번 28 건축물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아예 채광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모든 세대가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해서 모든 세대가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거리를 유지했다면 일조권 통과. 자, 78번. 건축법령상 공격리등 확보 문제인데요. 옳은 거 이렇게 됐잖아요. 옳은 것은 3번. 이 공격리를 확보할 건축물의 경우는 대지면적의 10%에서 조례가 저만큼 공격리를 확보해서 내야 하는데 그때 공격리를 확보해서 내놓을 때는 그 안에 만약 적용을 해놨다 대지 안에 그러면 적용면적도
공공경제 명의로 산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공공경제 명의로 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또 이 공공경제 공공관에는 긴 의자 같은 일반 우리 시민들의 휴심터로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또 피로티 구조로 해서 내놔도 됩니다. 3번은 맞은데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1번이 아주 중요하죠. 공공지 공경관의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건축지로 정한 면적만큼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수정해야 돼요.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수정. 15가 아니라 10으로 수정.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공공지는 연간 60일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문화행사, 판촉활동 이런 것들을 해도 돼요. 60일은 맞아요. 건축면적은 15% 아니라 대지면적이 10% 이네. 꼭 암기하시고. 2번은 왜 틀렸냐. 일반 공업적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일반 공업적을 갈피쳐버렸어요. 이 2번 아주 중요하죠. 공공지 공경안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지역은 암기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공공지 공경안을 확보해야 되냐. 약적으로 1주, 주원주, 준공, 모든 상업주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써먹지 못해요. 달달달 외우셔야 되죠.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중일육은 상업적 네 가지. 여기에서 확보해야 되죠. 그 외에도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준 여기 좀 내놔야 됩니다라고 지정 공간적이 있다면 그때 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일반 공업적은 확보 대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렸다. 4번은요. 이렇게 자기네 대지에다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위한 그 공공지 공간을 설치 적용하면 그 지역에도 혜택, 인센티브를 주죠. 그것에 적용되고 있는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하고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해 줍니다. 1.2배까지 완해 주지 1.5배가 틀렸어. 1.5배가 아니라 1.2배. 1.2. 이때 완화를 1.2배까지 해준 것은 건폐 아니에요. 건폐를 줘버리고 용적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해 주실 수 있죠. 건폐를 지우시고 용적률. 5번. 이 공공지를 확보해야 할 대상 건축물이 있죠. 바닥면적 합계 5천 점 대상이 문화 및 집회설, 판매설 중 그 농산물 유통시설은 지으니까 설치하지 않을 때 농산물 유통시설. 뭐 전기설, 업무시설, 숙박설, 뭐 또 운수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유락설은 아니에요. 유락설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5번은 유락설을 X 쳐버려요. 5번은 유락설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유락설은 공공지를 확보할 대상은 아닙니다. 남은 다 맞고요. 자, 79번. 건축법률상 특별 건축에 대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은요, 본다가 아니에요. 본다를 지워버리고, 본다를 지우시고, 그에다가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건축법에 따라 특별 건축을 지정했다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기 증등을 보지 않습니다. 용도적 변화 없어요. 그래서 본다가 틀렸습니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0번. 건축법령상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 왜 4번이 틀렸냐. 마지막에 건축허가권자와 건축관계자 분쟁 이거 날려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과 재정을 해주시는 소관상은 바로 4번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건축관계자 하나 줄 것이고 인근점이 줄 것이고 관계전문기술자 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딱 암기해야 돼요. 건축관계자, 인근점인 관계전문기술자 이네들끼리 추구받은 것만 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과 재정을 해줄 수 있는 상이지 다른 자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분쟁은 여기 소관상이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허가권자와 뭐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다든가 행정소를 제기해서 다툼을 벌여야 되지 여기에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소관상이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 건축 관계자 뜻도 아셔야 돼요. 건축 관계자 한번 뜻을 써봐요. 누구를 말합니까? 건축주 쓰세요.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렇게 네 명을 건축 관계자로 합니다. 그네들하고 바로 또 인근 주변에 분쟁 발생했다. 지네들끼리 분쟁 발생했다. 그네들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간에 분쟁 발생했다. 인근 주민과 또 관계 전문 기술자간에 분쟁 발생했다. 이렇게 취급받고 그런 것만 여기서 소관사니까 조정과 재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4번 마지막에 틀렸다. 나머지 다 맞고요. 81번. 81번 보면 건축법령상 집행벌인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거. 답은 3번. 왜 3번이 틀렸냐.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 건축주로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는요. 일단 1차적으로 시정명령 내리고요. 그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자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매년 1년에 이행에 보면서 조례에서 정했을 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부과 금액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산정 방법을 따라 적용해서 산정이 됩니다. 이때 산정을 해서 계산을 보니까 100만 원 왔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좀 불쌍하니까 법에서 봐줍니다. 2분의 1을 깎아줘버려라 이렇게. 어떤 건이냐. 소형,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끄는 불쌍하니까 그냥 그것의 2분의 1인 바로 50만 원만 부과 끝내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85가 틀렸습니다. 85가 아니라 60. 이 숫자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60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법정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을 범위해서 조례로 정한 금액만 부과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4번, 우리가 일반 건축물 건축하다가 형벌로서 바로 행정형벌이라든가 행정질서벌로서 뭐 벌금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이 별도로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 그래서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 4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부과받고 나서 그것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을 이행했다 그러면 이행이 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합니다. 허가권자가. 근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이다. 그럼 이건 꼭 납부를 해야 되고 허가권을 끝까지 징수해야 된다는 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위반해서 허가 맞고 건축했다. 신고대상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다. 건폐를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용도를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위반이죠.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는 그 건축물 지방세업 빼버들은 1제곱미터당 표준 시가액인데 그 시가액의 50%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 부과합니다. 산정에서 부과하게 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율을 달리하고 있죠. 가장 센 것이 허가. 허가 대상 그대로 100% 때립니다. 1000만 원 내라.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것의 90%, 900만 원 내라. 그 다음에 건폐율은 그것의 80% 내라, 800 내라.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70% 내라, 700. 이렇게 차등 부과하죠. 그래, 그 수치를 100%, 90%, 80%, 70% 차등 부과할 때 허용 건심. 허가, 용적률, 건폐율, 신고 100, 90, 80, 70. 이것 좀 눈으로 찍어 놨어요. 2번이 그거죠. 자, 그 다음에 82번 보시면은 건축법령상 건축정이다 옳은 거리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죠. 이 건축협정의 인가, 건축정이란 뭡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주관경 개선구역, 전치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들이야 우리 그 여섯 가지 지역을 개별 건축마다 정해놓고 통합 적용받자. 또 맞벽 건축 가능하니까 우리 맞벽 건축하자. 그럴 때 건축률을 맺게 되죠. 건축정을 맺게 될 때는 그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자, 뭐 건축물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건축정을 체결하게 되죠. 체결해가지고 인가를 받죠. 시장 군수 모인 애들한테 가서. 그때
그 인가 받아서 그걸 유지하다가 맞벽 건축했는데 틀어져서 그걸 폐지 인가 받고 싶다. 그때는 이심 신화되죠. 폐지 인가 받고자 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냐? 가반수.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요. 마지막에 건축주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가반수가 아니라 가반수 세자 지워버리고 가반수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전원. 전원 합의로 체결하죠.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2번은 꼭 암기해야 돼. 건축업종의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는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상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지하층 설치, 건폐율 규정과 주차용법에 따른 부설장 설치, 하수 처리서 설치를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업종 구역의 전부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2번 맞습니다. 6가지 꼭 암기하시고 3번 바로 이 건축업종 체결 가능지역이나 구역에서 둘리 사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는 마지막 건축업종을 정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려서 있다. 4번 폐지했다 줄 거예요. 폐지할 때는 전원 필요 없어요. 전원이 아니라 폐지했다 줄 것이고 전원을 지으시고 가반수. 그 다음에 5번은 맞벽 건축을 했습니다. 폐지하려고 합니다. 맞벽에 따 떠면 맞벽은 몇 자입니까? 두 자죠. 그러니까 20년이 경과돼야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죠. 10년 틀렸습니다. 10년 지우시고요. 자, 82-1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건축법령상 결합 건축이다? 옳은 거. 결합 건축은 두 대지, 많게는 뭐 세 대지까지도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옳은 건데요. 자, 2번 일단 옳은 겁니다. 답은 2번이죠. 이 결합 건축은 아무 데서나 허용되는 게 아니고 법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2번에 나와 있죠. 결합 건축 대상지는 상업지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라든가 건축 협정구역, 특별 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주관경 개선 시행을 위한 청구역. 여기서만 결합 건축이 가능합니다. 2번 맞고요. 1번은 왜 틀렸냐? 200m가 아니라 100m. 두 개의 대지를 결합 건축하고 싶을 때는 그 최단 거리가 100m 내. 그 사이에 10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됐다면 그 안에 것만 결합 건축 가능하죠. 그래서 100m로 바꿔야 돼요. 200m 아닙니다. 만약 세 개의 대지 가지고 결합 건축할 때는 500m까지 가능하고요. 두 개는 100m. 이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 이 결합 건축 대상지에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이쪽 땅도 A꺼, 이쪽 땅도 A건데 결합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3번은 없다 아니라 있다. 4번 결합 건축했다. 서로 틀어졌다. 끝내자. 이게 폐지인데요. 폐지할 때는 몇십 년씩 하느냐? 결합 건축 뭘 결합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적률이죠. 용적률 몇 자입니까? 세 자죠. 그러니까 30년 가야 돼요. 그래서 40년 틀렸습니다. 40년이라 30년. 5번. 자, 이렇게 폐지를 하고 싶을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받고 폐지 신고를 해야 되냐? 결합 건축은 두 개 되지, 많으면 세 개. 근데 이때 뭐 가반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전원이 다 합의를 해야 결합 건축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자,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는 결합 건축 협정 체결자 가반수 가, 그 말 쳐버려요. 가반수 가 그 말 치고 전원이 그래.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며칠 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 건축 폐지를 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3번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